자가격리를 해야 할 밀접 접촉자가 무단 이탈을 해 여기저기 다닌 뒤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무단 이탈 중 만난 사람들을 검사해봤더니 가족과 지인 등 4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. 김철원 기자입니다. 광주 2100번째 확진자는 모 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. 직장 동료인 2059번째 확진자가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27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갈 것을 통보받았습니다. 처음 실시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확진자와 별 접촉이 없었다고 판단한 이 남성은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집 밖을 돌아다녔습니다. 휴대전화에 자가격리자들이 깔아야 하는 어플도 깔지 않고 가족 모임과 지인 모임을 잇따라 가졌습니다. 그러던 중 지난 3일 증상이 발현돼 확진 판정이 나왔는데 이 남성이 무단 이탈 과정에서 만났던 친인척과 지인 등 4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앞으로 자가격리에 대한 안전앱 설치를 의무화 더 강화하고 또 모니터링 담당한 직원들이 좀 더 치밀하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. 지난 1년 동안 이 남성처럼 자가격리를 어겼다 방역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42건. 광주시는 이 중 37건을 고발했습니다. 광주시는 이 남성 또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.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.